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나. 오늘의 강의 주제는 시장 조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라, 이런 제목으로 12시까지 열심히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뭔가를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죠? 포트폴리오님 어서오세요. 자, 템플턴은 이제 이렇게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를 하나 만들고요, 같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뭐 저희는 주식시장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뭐 우동호님도 어서 오세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있죠. 어떤 벌어진 거냐면 뭐 일본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일단 좋은 얘기가 나온 것은 미국의 금리가 확실하게 0.25포인트 낮춘다고 파월이 발언을 하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나요? 예, 어쨌든 그래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2도 이제 그 대장이 바뀌었죠. 여자분 IMF 때 총재했던 총재가 바뀌면서 예, 역시 유럽도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일본 정부는 우리의 시장을 갖다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어쨌든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는 위대한 기회가 오는 거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시장은 다시 그래서 아마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뉴스가 나오는 것이 한쪽에서는 뭐 더 강화시킬 거다 나오고, 영국에서 나오는 그 뉴스는 또 일본 정부가 다시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갈래로 나오고요. 정부 측에서 발언하고 실제 또 밖에서 발언하고는 뭐 다르고, 하여튼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본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인가 봐요. 더군다나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 그 WTO에서 이사의 상정을 하면서 또 그 문제가 됐던 거고요. 어쨌든 명분을 잃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체계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쩌면 또 기회가 왔는지도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언제는 위기는 언제나 옵니다. 그죠? 그것이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위기는 항상 오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와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이건 이제 시장이 폭락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기회가 온다는 거죠. 최악으로 내려갔을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거. 조정이 급하게 내려가서 여러분이 시장이 당장 망할 것처럼 만들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기회인데 사람들은 다 발을 빼지요. 다 발을 뺀다고요. 시장이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 전부 빼는데, 사실은 그때일수록 오히려 위대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 위기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중국말이긴 하지만, 그죠? 중국의 한자지만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 가장 위험할 때가 가장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나라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돼서 엄청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다 잃었다고 포기해버리면 끝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이용했을 때 더 큰 도약의 계기가 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잣돈을 다 잃지 말라는 거예요. 종잣돈을 지키고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와요. 그것이 얼마가 됐죠. 근데 종잣돈을 다 잃어버리면 기회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다 잃고 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서 그것이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폭락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종잣돈을 잃지 않고 그것이 다시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다 그걸 팔고 도망가야만 돈이 벌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거의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손절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좋은 주식을 손절하라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 수많은 투자자를 손절하고 그래서 과연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돈만 벌었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해보면 손절 안 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한화증권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거 재작년에 발표한 거죠. 한화증권의 고객들을 상대로 손절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고팔기를 많이 한 사람과 사고팔기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의 그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냐면 30몇 프로인가? 하여튼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벌써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제가 30몇 프로인지 10몇 프로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이 팔고 사건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의료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최악의 위기에서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다. 그렇지만 종잣돈을 다 잃은 사람은 그 기회를 찾을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잣돈을 안 잃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그것을 버팅기고 있어야 돼요. 손절한다고 퉁퉁 다 잘라버리면 여러분이 다른 또 종목으로 가서 그것이 또 떨어지면 또 손절할 건가요? 또 종목이 나와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럼 10% 손절합니다. 또 잘라요. 또 옮겨갔습니다. 그럼 또 떨어졌으니까 10% 손절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려운 증시의 단비 소식이 딱 나왔었는데 우리 시장을 G20회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아베가, 그죠? 아베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뭘 했어요? 네. 찬물을 끼얹죠. 아마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굉장히 배가 아팠는지도 몰라요. 그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한번 기회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G20을 계기로.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게, 뭐,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그죠? 완전히 아베는 왕따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죠? 거기다가 백색 국가까지 우리를 제외시키고, 반도체 수출, 소재 수출을 90일로 규정하면서, 이제 한국을 압박했는데요.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서 수도 없이 봤지만, 처음에는 뭐, 그죠?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걸 하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보복이다. 그러니까 또 바꿔가지고 뭐 북한의 뭐지요, 예, 그 독가스를 만드는 원료로 다 사용하게끔 빼돌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지금 계속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일본이 이런 제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삼성전자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잘 나가고 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문 대통령하고 받은 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돌파구, 이제 디램 반도체와 낸드플래시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세계 1등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진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고마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전 세계의 파운드리 사업을 1등으로 하고 있는 대만의 TSMC 기업이 1등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19% 정도뿐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 그 쪽으로 어유 진부렁님이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강타를 하기 위해서 이제 133조를 투자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쇼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더더욱다나 이제 일본은 지금 도시바가 2등입니다. 삼성전자 아니요, 2등 맞나요? 낸드플래시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다가 이제 잠깐 지난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손실을 많이 나갔고 손실 배상하려고 매각시키려고 그랬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그 저미율 랜드플래시 저미율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고요. 미국의 나머지 회사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소니가 삼성전자가 소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30년이 뒤졌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소니는 삼성전자의 OLED TV라든지 OLED 스마트폰을 소형 OLED를 주지 않으면 이제는 만들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역전이 된 거예요. 또 일본은 지금 국채가 엄청나게 부채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부채가 왜? 끊임없는 뭐를 했냐면 재정 적자 정책을 계속 썼던 거예요. 소비가 안 늘어나니까 재정 정책을 써서 소비까지 돈을 줘가면서 제발 써라. 그만큼 고령화가 심각하고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 30년 전에 호화로운 거리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 일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심각한 고령화 때문에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졌고 도로도 형편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일본은 심각한 위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거리를 보여주면서 이게 30년 전에 이때의 거리가 아니다. 그때는 자기가 초등학교 때 갔을 때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고 그저 초등학생들이 다 외제차를 타고 학교를 다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형편없이 이렇게 형편없어졌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위기가 가고 있으니까 아베 정부는 심각한 거죠. 또다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점령을 해버리면 일본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눌러주지 않으면 거의 자기네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나기 어렵다는 생각에 상당히 어렵죠. 무상증자는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얼마나 너무 많이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떨어지는데요. 자, 그죠? 저희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로 가서 모르겠어요. 바이오는 아직은 좀 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래서 유상증자가 나쁜 건 무상증자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무상증자를 해두게 되면 그것이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시장이 나쁠 때는 그것도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만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그만큼 일본 경제가 상당히 위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타겟을 대상으로 아마 삼성전자를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WTO에서 자기네는 뭐 위반이 아니다. 고은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수출 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시장은 아직 상승으로 가기 경제가 아직은 어두운 면만 보이지만 한국인은 또 그걸 잘 극복해서 또 다른 아마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시장이 지금 규제하고 있는 세 가지죠. 그죠? 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들.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이 수출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본과의 경제적 압력이 더 확대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지금 뭐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이제 또 자금을 갖다 지원했던 일본 은행들이 또 그걸 목을 조이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엄청난 파국을 오고 또 삼성전자를 그렇게 파국으로 만들었을 때는 전 세계 전자산업계에도 상당히 위치를 위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지금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가 포토리지스트하고 그죠? 에칭가스 이제 이런 것이 뭐 포토리지스트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뭔데 쓰는 거냐면, 이게, 반도체에 기판 제작할 때 사용되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 포토 레지스터를 제대로, 레지스터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 쓰니까 레지스터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TSMC 대만 기업이 전 세계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것이 71% 차지한다고 그랬죠. 두 번의 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 정전 사고가 났고, 또 하나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반도체를 그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오염이 돼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본, 그때 당시에 뭐 6천억인가 얼마가 손실을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이것을 팹리스 기업인 미국의 인텔이라 이런 기업들은 가서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자기네 생산을 제품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금년 초인가요? 금년 초에 인텔의 부사장하고 임원들이 삼성전자를 방문했죠. 네, 그것은 결국은 뭘 말을 하냐면, 그러면서 GPU 생산을 갖다가 의뢰하고 협력 관계를 가졌습니다. 물론 CPU를 만드는 회사지만 GPU, 그래픽카드인가요? 그것을 만드는 협력 관계를 맡고, 삼성전자는 5나노급에서 7나노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협업 관계를 가졌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대만을 서서히 압박해 가고 있다. 그래서 오염사태, 지난번 정전 때문에 삼성전자도 한 500억 정도를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한 번도 기계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훌루가 하니까 비상발전을 돌려야 되고 정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각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네들이,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약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해서 제2의 도약을 하면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굉장히 아프죠. 전주 투자님도 어서 오세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어떻게든지 때려잡아야 되겠다는 핑계를 이렇게 역으로 행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꾸준히 이렇게 지나와서 보면, 그럼 삼성전자는 바보였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여러분이 뉴스를 검색해보면, 작년에 제가 우리 일원들한테 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솔브레인에다가 얼마 투자했냐면 100억의 제3자 버전 유상증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진쎄미켐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동진쎄미켐에다가 300억의 유상증자를 참여했습니다. 물론 유료원들은 다 사갖고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산 사람 있고, 지금 최근에도 산 사람 있고. 자, 이것이 그건 뭘 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에칭가스는 이제 솔브레인이 이제 만드는 경우인데, 반도체 세정 및 그걸 깎아내서 시각을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폴로올린 폴리에미드는 이제 플렉서블OLED 거기를 만드는데 이제 물질을 사용해서 이런데, 어쨌든 문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무려 133조를 투자할 정도의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걸 생각하면, 당연히 에칭가스라든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일이 딱 터져버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다급해지는 거죠. 지금 당장 타격 보는 것보단 제가 볼 때는 준비는 해왔지만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양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것을 일본에서 뭔가가 돌파구를 열려고 동분서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늘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좀 상승 강하게 했으니까요. 솔브레인이 어떻게 됐나요? 예, 그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진쎄미켐 어떻게 됐나요? 예, 오늘도 좀 올라가네요. 그래서 우리 이런, 아유 전문가님 속상해요. 그래도 왜요? 그랬더니, 아, 이거 내가 어제 질러버렸거든요. 에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분할 매수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욕심나서 또 그냥 왕창 들어. 에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사람은 욕심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또, 아유, 내가 질렀는데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요? 아니, 잘르긴 뭘 잘라요. 손절하려고 주식 샀나? 황금열민 전주투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아, 그래서 가는구나. 자, 뭐 모르겠어요. 얘는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램테크놀로지 수혜를 받았다. 그죠? 급등 나가고서. 끝날 거, 훌루헌트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끝날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놓고 들고 가라. 시장이 흔들어도 그것이 절도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그죠? 기회가 언제나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잣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꾸만 손절해서 종잣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뭐해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수수료도 잃어버리지만 종잣돈을 갖다 손절매하면 그 돈을 무진장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종목을 또 매수했는데 거기서 손절하면 손절 가격이 돈이 얼마냐고요. 제발 그러지 말자. 손절매가 정답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식 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요. 주식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손실을 너무 많이 보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어제도 계속 우리 이제 전문가 따라 할 거죠. 몰래 사지 않고. 아, 두 번이나 실패해서 이제는 기다리랍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끊임없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요, 투자의 3원칙만큼 반드시 지키자. 이걸 안 지켜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봐요. 첫 번째, 비중의 원칙. 그죠? 자기가 참을 수 있는 만큼 비중 담아야 되는데, 욕심은 많고 탐욕과 공포에 얼면서, 그죠? 떨어지기만, 시장만 조정하면 공포에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그저 다 팔아야 된다는 걸 그냥 절절매면서 일단 비중을 어긴다. 그죠? 두 번째, 분산하라고 그러면, 그저 같은 업종에다 전부 몰빵시켜버린다.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같은 업종에다 몰아붙이라는 거예요. 돈 벌 땐 좋지만 떨어질 때는 와장창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발 잘못된 투자 방법은 다 버리세요. 비중 원칙 지키고 업종별로 분산하고 시가총액별로 분산하면 되는데 꼭 있죠. 같은 업종에다 몰빵 질러가지고 그건 몰빵이지 절대로 분산이 아니에요. 같은 업종에 공동으로 가는 것은 분산이 아니라고요. 무슨 일이냐? 자동차가 나갈 때 자동차 업종이 같이 나가고, 그죠? 이게 업황이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바이오가 갈 때 바이오가 다 갑니다. 거의. 물론 예외적으로 항상, 예외는 항상 있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같은 업종끼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있는 대로 몰빵을 그냥 같은 업종에다 다 담으래요. 이런.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공부해서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저도 무료방송 유튜브를 딱 듣다 보면 어떤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저거 뻔히 개인들이 비중의 원칙 어긋나서 뻔히 질 거 뻔한데 저렇게 얘기해주면 개인들은 거기다 몰빵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 자금관리의 원칙. 언제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 보증을 적게 가지고 가고 더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을 늘렸다가 이번에도 월급 탔지. 그러면 이걸 다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찬스가 언제나 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오는 거예요. 1년에 두세 번씩 또 이렇게 한 번씩 흔들고 갑니다. 그죠? 금방 갈 것 같지만 어때요? 시장을 보면 금방 갈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거 안 간다는 거예요. 갈 것 같도 그냥 계속 내가 영원히 돈 벌 것 같지만 또 한 번 흔들어주고, 갈 것 같다 또 한 번 흔들고 내려오고, 또 가다가 또 흔들고 내려오고. 시장이 추세를 전환하려면 최소한 이 주가가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세예요.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봉상 20주선이 60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갈 때 대세 상승이 가는 거예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세 상승이 갈 때 무슨 일을 벌렸나 한번 보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자꾸 투자하다 보니까 그냥 종목에다 왕창 질르기만 하면 다 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못된 오리한 정보를 갖다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심어줘가지고 당장, 그죠? 급등 나간다고 뭐, 그죠? 셀트리온이 뭐 30만원이니까 100만원 간다고 투자하라고 몰빵 질르라고 그러고요. 그죠? 신라젠에서 8만원짜리를 뭐 30만원 간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얼마 간다는 말에 절대로 믿지 마라. 500% 간다. 당장 내일 1000% 간다.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걸 믿어가지고 몰빵 질르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안 지키니까 여러분이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알아야 된다? 사업 구조를 이해하는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뭔 사업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전문가가 얼마 간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있는 대로 몰빵하고 차트가 정답인 것처럼 다 차트가 모든 게 다 정답으로 주단가요? 예, 여러분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순간 기관이나 외교는 거꾸로 있죠. 신용 많고 그 다음에 대차거래 많은 거에다가 공매도를 터뜨려가지고 여러분을 아프게 그냥 쏟아 부어버립니다. 아니 기업이 좋다는데 왜 저렇게 안 갑니까? 아유 전문가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가는 겁니까? 공매도 무섭죠. 여러분이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 지키고 이기는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도 이미 벌써 올렸는데, 자, 어제 저녁에 잠깐 무료 방송 준비하다가,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주식은 기업의 일부분이에요. 그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죠. 주식시장은 한 방에 큰 수익을 욕심부리기보다는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간 살아남고 수익이 커지고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 아모르 주식님도 어서 오시고요.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고 상한가 환상에 쫓다가 손실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사실이 개인 투자들이 수억 날리는 걸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손흥민이가 훈련 없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고통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투자자는 돈만 갖다 질르면 다 되는 거는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짜릿한 상한가 매매 한번 문들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 먹었다고 자랑하지만 내일은 또 그저 폭락해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확 떨어지면 놀래가지고 손절하다가 또 돈 날리고. 그죠? 좋은 주식 손절 안 해도 된다는데 잘라버립니다. 손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수 있을까요? 예. 네. 그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종목 선정에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재무제표를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전문가가 추천해도 재무제표를 안 봐요. 그냥 급등 나갈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은 들어가요. 그죠? 차트만으로 감으로 투자한다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무상표를 한 번이라도 봤다고 그러면 안 살 수 있죠. 뿡뿡이 아빠는 어서 자본 잠식이 되고 그 다음에 예? 상장 폐지가 되고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고 감자당하고 왜 그럴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안 봐도 된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목의 위험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자꾸 급격하게 깔아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최소한도 부채 비율이 어떻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자본 잠식이 됐는지 아마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지 차트가 전부가 아니라 항상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차트와 재무분석 필요해야 여러분의 위험성에서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건 안 보고 투자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 무진하게 엄청 많이 보죠. 자, 주도주가 간다고 제가 그러면 사람들은 픽픽 웃어요. 에이 또 주도주 타령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량주라고 대형주만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안 나죠. 제가 오늘도 어제 유튜브에서 한 얘기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환매로 주도주로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한다고 추격 매수하다 조정하면 손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손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볼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 솔브레인도 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대법원 징역 판결을 핑계대면서 보복의 일환으로 사용했죠.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벌써 1년 전에 우리는 제가 사서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네? 상생협력으로 자회사가 아닌데도 상생협력으로 제3자 배정 100억으로다가 지원한 기업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뜨니까, 그죠? 뜨니까 여러분이 상황을 알았지만 저희들은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매수에 가담했던 중입니다. 솔직히 어제도 제가 일주월장님도 어서오세요. 어제도 추가 매수했어요. 오늘 어제 추가 매수 또 시켰습니다. 여기서 사고, 그죠? 또 사고.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오늘 유료원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추가 매수, 그럼 팔았나요? 아니, 아까 뭐 코미팜 뭐 이거. 그냥 올라가면 발발 떨고, 그거 밑은 잘라 먹어야 된다. 급등 나간다고. 그죠? 템플턴이 이거 잘라 먹었나요? 그죠? 이 밑품 먹으려고 잘랐나요? 오히려 여기서 사서 플러스 수익 내고 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어제 또 사고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로 가는 종목 계속 얘기해도 오이솔루션 어떻게 돼서 또 나갔어요.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왜요? 아니 200 몇 프로 났는데 이게 또 올라가, 너무 세게 올라가서 이제는 겁이 나요. 어떻게 되는지. 갈 때까지 가는 거다. 전문가 여러분이 진단을 받게 되면 다 이격났다고 자르니까 절대로 템플턴이 가르쳐준 비법으로다가 갈 때까지 그냥 끝까지 들고 가라. 무섭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죠. 207% 났다고. 그죠? 근데 이 양이틀 또 올라갔으니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쩔쩔쩔쩔 매요. 아, 큰일 났다. 또 볼까요?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자, 그럼 또 이게 뭐예요? 휠라코리아. 조정하고 또 가고 조정하고 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은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쉽게 그렇게 꺾이질 못해요. 지금은 좀 위험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이번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얼마나 들고 갈지.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들고 갑니다. 오늘 그저 몇 프로 먹으면 좋아서, 그저 20-30% 먹으면 그냥 얼른 자르고 좋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면 한없이 올라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에서, 전문가님 한참 저는 맨날 잘라 먹다가, 아휴, 내가 SK이노베이션 우선주를 전문가님 자꾸 얘기를 해서 사가지고 지금 25% 이상 올라갔습니다. 아, 옛날 같았으면 벌써 5%만 나와도 잘라 먹었는데 들고 갔더니 수익이 커져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무료 방송하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왜 잘라요? 떨어지는 종목은 잘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더 키워야 되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데 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당장 떨어질까봐 쩔쩔매세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을 자르는 거예요. 시초에 상장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제일 먼저 합병하면서. 템플턴이 절대로 매수하지 마라. 이미 시초가에 상승할 때 빼고는 떨어져서 추세를 이탈하면 절대로 매수하지 마라.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신저가까지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주식이라고 좋은가요? 절대로 사지 마라. 내가 기업을 알지 못하면 고평가와 신규 합병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고, 그죠?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만원이 나와가 지금 뭐예요? 초창기에 13만원인가요? 얼마 시작했죠? 나와서 지금까지 떨어져서 지금 뭐예요?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절대 사지 못하겠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하면서 자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죠?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그죠? 또 하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의견에 여러분은 전대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초보자일수록 전문가의 절대적인 의견에 동감해서 거기에 몰입해버립니다. 전문가는 100% 아닌가요? 이런 어리석은 투자 방법을 가면 여러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인 평가라고 해서 이 전문가의 얘기, 왜 이 사람은 안 되는 얘기라고 이 사람은 되는 얘기를 할까? 그것을 여러분이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종목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걸 많이 느끼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가지 견해가 다른데, 누구 견해를 따를 거냐고. 저분은 뭐 오래 했으니까 저분 거 따르고, 이분은 얼마 안 했으니까 이분 거 안 따르고. 이러면 여러분이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여러분이 객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죠? 유니스 시저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보고 싶은 거면 보게 돼 있다.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이 독립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저 전문가니까 100%야. 100%니까 무조건 질러야 돼. 과거에 한번 돈 벌어준 거 보고서 거기다가 있는 대로 몰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제 방에 왔는데 보부 반도체입니다. 이분이 어떤 종목에서 300%를 내줬대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신뢰가 강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때 12,500원이죠. 이때 몰빵 질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25,000원 간다. 25,000원 가는데 1억을 몰빵한 거예요. 그러면 온다고 간다고 그런 날부터 그냥 속끝 하락을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초풍해서 이 사람이 10%만 남기고 다 자른 거예요. 손절. 자, 보시죠. 여러분이 이런 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이 날이죠, 이 날. 전문가님,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100% 아닌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니에요? 전문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는 사실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투자의 길을, 정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 뿐이지, 전문가가 100% 다 맞추면 왜 여기 있습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이미 끝내버리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저는 전문가가 100%인 줄 알고 여기서 1억을 몰빵하라 그래서 몰빵했다가 와장창 떨어지니까 손절. 지금까지 올라갔나요? 못 갔습니다. 25,000원 간다는 말을 여러분이 믿었는데 25,000원 갔나요?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갔나요? 저한테 온 데가 2016년입니다. 16, 17, 18, 19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년이라는데 25,000원 갔나요? 이런 말에 너무 현혹이 된다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이. 뭐죠? 더군다나 또 뭐죠? 셀트리온 100만 원 간다. 아니 100만 원 갈지 그걸 알 것 같으면 점쟁이를 하지. 거기에 속아서 또 사람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질러. 그죠? 나도 경험이 있다. 그러면 3번 한번 눌러보세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흔히 한번 나본 적 있다. 얼마 간다는 말에 있는 대로 갖다 질렀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망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탐욕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큰 손실을 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수두룩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그러지 말자, 우리는. 정석으로 가자. 아프리카TV죠. 아프리카 요즘에 BJ가 활동을 잘해서 돈을 잘 번다고 제가. 우리 여기 전주투자님 잘 들고 가시죠. 빅데이터로 주가는 기업의 가치만큼 우리는 간다. 요즘 BJ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그죠? 이게 수익이 커지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프리카TV. 무슨 일 있나요? 가다가 조정하고 가다가 조정하고 가다가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식의 생리예요. 그것이 시세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 당장 급등 나가는 거 먹으려고 그러다가 급등도 못 먹고 아파하죠. 언제 아파하는지 한번 보시죠. 얼마나 아파할까요? 한번 증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셀트리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투자와 질 수 있는 투자. 오늘 좀 반등을 해주네요. 얼마나 공매도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나. 이 장대 음봉이 나올 때 무슨 일을 벌였나 한번 보시죠. 한 종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공매도가 7월 9일날 얼마 나갔죠? 6.55% 끝났지만 사실은 8% 이상 9%까지 떨어졌었다가 거래량이 147만 주 거래량에 공매도량만 29만 주. 금액으로 얼마냐면 569억을 팔아버렸습니다. 공매도로 560억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단타한다고요? 예. 저렇게 내리 쏟아붓는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나요? 돈으로 이길 수 있어요? 569억 갖고 계신가요?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는 이 무식한 짓들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파트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럼 파트론이 돈을 못 벌어서 못 올라갔나요? 아니요. 자, 파트론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얼마를 파나 보시죠. 7월 1일 날 공매도가 자그마치 7월 2일 날인가요? 1일 날 정확히 보시면 예, 거래량이 234만 주 팔리고 어떤 짓을 벌리냐면 자그마치 35만 주를 내리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파트론이 실적이 나빠서요. 천만에요. 얘는 단기적이죠. 주식 빌려다가 얼마? 돈을 57억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57억을 쏟아부을 때 여러분은 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떨어지는 걸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손절. 그죠? 나 손절하신 분 한 번, 3번 한 번 눌러보시죠. 이 떨어지는 바람에 나 손절했다. 3번.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맞짱 뜨고 가고 있습니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해내리님이 진짜 손절했네. 좋은 기업을 왜 손절해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장대 음봉이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어요. 잘 보시죠. 더 무섭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라는 건 3일이잖아요. 또 다른 기관이하고 또 다른 기관이고 돈 주식 빌려다가. 그래서 여러분의 신용이 많은 종목과 대차 거래가 많은 종목들은 위험하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조정을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수익이 커질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7월 그러면 또 5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유료원도라고 하는 거를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자, 파트론의 7월 언제요? 네. 5일날 보면 공매도량만 42만 9천주, 금액으로 64억 7천만원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이 기관하고 외국인한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단타 친다고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무섭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 개인 투자가 이런 사람들을 이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돈으로 배팅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데 비중을 지키고 그냥 묻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네가 공매도에서 돈을 챙겨 먹든 단타를 쳐서 난리치든 야 니네들이 숏 전략을 써가지고 돈 먹겠다고? 알았어. 내가 참아줄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쇼크 하다가 공매도 쳤으니까 쇼커버링 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가 안 올리고 백이나 돈 버는 기업은 빌려왔으니까 남한테. 그죠? 그 누군가는 많이 사있는 거 연기금이라든지 많이 사있는 것을 빌려다가 공매도를 때렸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안 빌려다 공매도를 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허위 공매도잖아요. 그러면 징계 먹잖아요. 징계도 코딱지만큼 주기 때문에 아주 몰래 하지요. 지난번에 삼성증권에서 했었고 또요. 메릴린치 증권에서도 했었고 징계는 몇 천만 원뿐이 안 뭐 몇백만 원인가? 뭐 몇천만 원? 그건데 쟤네들 보는 것은 엄청난 돈을 보는데 요거 한 날만 보니까 35만 주에서 57억을 팔면서 9,000원씩 계산해 봤더니 대충 35만 주를 계산했더니 얼마요? 2억 8천인가?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뭐냐? 비중을 지키고 여러분이 단기 조정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돈이 잃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갖다가 공매도 친다고 같이 손절해버리면 여러분 돈만 깨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유 전문가님 아직도 공매도 치나요? 그럴 수 있죠. 아직도 대차 상환이 안 되고 있어요. 상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공매도 칠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기다려야죠. 그래서 성급하게 매수하지 말라고 신신 부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떨어지는 걸 더 기다렸다 살걸. 괜히 미리 사가지고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네요. 실제로 우리 유료방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또 갑니다.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좀 갔습니다. 저 공부 안 하고 자녀만 공부시키고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게 아니네 보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어제 우리 유련이 실토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몰래 질르지 말라.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이미 2016년부터 빅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요? 강원도에 서버를 만들고 뭔 일을 벌렸다? 1,000억이라는 걸 정부 회사 합작으로 1,000억의 서버를 만들고 법까지 제정해서 국회에서 2016년 4월에서 2016년 9월에 시행됐죠. 얼마? 6,400억을 지원한다. 참 잘 가고 있네. 안 떨어지네 제가. 왜 그러지? 도전 비중. 그죠? 또 올라가네. 와, 자그마치 기업 가치 대비 11배가 올라갔어요. 아직도 여기 뿡뿡이 아빠님은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여기서 산 건데 아마 400%는 갔겠죠. 그죠? 참 대단합니다. 저도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죠? 이 지금 어떻게 간 거예요, 저도. 그죠? 400% 갔는데. 참. 속 썩고 있어요? 해내리님이 속 썩고 있대. 자,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고, 여러분이 자꾸만 손절하면, 그죠? 그 다음에 종목이 업황이 갈 때 순환매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고평가 났을 때 어떻게 자를 것인지, 그 고평가 났는데 더 간다고 생각해서 셀트리온이 뭐 100만원 간다고 해서 더 산다든지, 이미 고평가 갔는데 그걸 100만원 간다고 해서 더 산다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바이오 종목이 다 이미 고점을 치고 있는데 그걸 더 간다고 더 사는 것은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 주식을, 그래서 주식은 매수할 때도 때를 기다리는 투자를 기다리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매수할 때 못 기다리거든요. 파트론 아까 얘기했죠. 공매도가 저렇게 치는데, 이렇게 공매도가 굉장히 치고 있는데, 여기 가서 미리 사면, 장대 음봉 나왔다가 우리 양주 장대 음봉 나왔으니까 빨리 사야 된다고 가서 타면 여러분이 더 터지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이거 이거 외국인 다 기관 다 팔고 한번 가보면 그죠? 양쪽에서 들이파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양쪽에서 파니까 큰일 난 거 아닌가? 야 니네도 공매도 얼마였는데 21만 주뿐이 안 돼? 공매도는 30몇만 주, 기관 같이 팔면서 주가를 그냥 끌어내리니까 야 이거 기관 외국인 파니까 큰일 났거나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업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는 거죠? 그 기업을 믿고 여러분이 갔을 때 돈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만 보는 거죠? 주가 떨어지는 것만, 가격만 보는 거예요, 가격만. 기업의 가치는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가격만 보다 보니까 그냥 다 자르고 손절하고, 아, 손절매하면 답인 줄 알고 손절매합니다. 아하, 쟤네들 공매도 쳤으니까 분명히 쇼커버링 두르겠군. 돈만 벌면 지네들 갚지 않으면 못 견디겠군. 이렇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아하, 안 들고 가도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십니까? 아직도 예, 주가만 떨어지면 조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손절하나요? 매수가의 5%는 무조건 손절. 아니야, 매수가의 7, 8%는 손절해야 된대. 윌리엄 오닐이 책에서 그렇게 써있어. 그 나도 무조건 매수가의 8%는 손절해. 정답인가요? 자,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고 내가 진정한 투자자라면 좋은 종목에 동업자 정신으로 가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주식의 시장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다가 오늘 먹어서 기분 좋습니다. 내일은 손절해서 터졌습니다. 오늘 재수없는 날이네. 이렇게 할 건가요? 투자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다. 두 번째 갑니다. 주식은 그래서 매수할 때도 때를 기다리는 투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때를 기다리다 보면 돌발 악재가 나올 때가 정말 어떻게 해요? 매수할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여러분들한테 우량한 종목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현금은 최고의 우량 종목이다. 돈 만들 수. 오늘도 급등 나가는 거 빨리 주세요. 전문가님. 그거 아니면 여러분 템플턴 방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 갈 종목.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전문가님, 이거 상한가 나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별로 재미없어요. 아, 그죠? 오늘 또 올라갔네. 참, 어제. 그죠? 네, 정원사랑님도 어서 오시고. 아, 우리 매수 들어가다.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매수해보자.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시 떨어져서 에이, 못 올라갈 거예요. 상 나가고 오늘 딱 나가니까. 이게 벌써 몇 프로예요? 30%에다가 이거 올라갔으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요? 근데 안 팔죠, 오늘? 안 팔아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참, 이게 뭐다? 시장이 받쳐주니까 더 올라가지. 어제 또 여러분이 이런 거 먹으려고, 그죠? 그죠? 오로지, 아, 동국 RNS. 얘도 상 나가서, 점상 나가고 오늘 또 나가네. 자,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주식은 매수할 때도 기다리는 투자를 하라는 것이, 그죠? 꾸준히 상승하던 종목이 돌발 악재가 나면 갑자기 급락하게 되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늘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 현금은 뭐다? 최고의 우량 종목이다. 현금이야말로 그저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아올 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우량 종목이다.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진짜 옵니까? 예, 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한 번씩 태풍이 몰아치듯 올 때 여러분은 더 좋은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보고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질 때 돈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투자 자금의 일부 부분은 현금으로 보유하라 그러면 전문가님 풀 베팅해서 돈 없어. 돈 없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돈 들고 있으세요. 기회 있습니다. 기회 옵니다. 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아, 조금 남았는데 베팅할까요? 예. 투자 자금의 일정 부분 그래서 이럴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늘 오지요. 살아있다면 좋은 기회가 늘 오게 마련이다. 시장에서 나는 돈을 다 잃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기회가 오지면 실패했다고 자살하면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종잣돈을 지키는 거잖아요. 종잣돈을 지켜야 되는데 종잣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손절하다 9억을 날린 사람을 봤어요. 저희 친척도 손절하다가 5억을 날렸어요. 손절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했다가 10%만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한 거예요. 먹은 거는 적고 손절한 건 많으니까 5억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자, 현금의 그래서 현금의 일부분은 종목처럼 보유하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좋은 주식. 왜? 기회가 언제니? 위기는 기회가 온다니까요. 좋은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못 가요. 예? 좋은 기업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기업을 무슨 이유로 살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나는 좋은 기업의 기준을 뭘로 본다.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나는 매수하고 있다. 자신의 원칙을 한번 써보시죠. 자신의 원칙만큼 더 중요한 거 있을까요? 나는 어떤 좋은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산다. 이평선이 수렴해서 차트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차트 기법으로 기준으로 매수한다. 아니다. 나 재무분석당 어떤 기준으로 ROE가 성장하고 있어서 그거로 매수한다. 한번 여러분 써보시죠. 제가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떤 실력을 가진지 나는 성장 가치를 보고 매수한다. 해내리님. 다른 분은요. 난 차트 기법으로다가 배운 대로 매수해서 들고 간다.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써보시죠. 템플턴에 어떠세요? 아유 그러지 말고 전문가님. 아 지금 급하니까 빨리 급등 나가는 거 하나 종목이나 주세요. 공부 필요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당한다는 사실. 그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예? 주식한테 당하고 전문가한테 당하고 그죠? 또 시장한테 당하고 다 당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죠. 그죠? 주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왜 사야 되는지,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우리는 멀리 보지 말고 기업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기업은 왜 있는 거냐? 왜 우린 주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돈을 갖다 시컨 벌어다가 투자를 하는 거냐? 간단하잖아요. 멀리 볼 게 아니라 기업은 뭐에 존재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벌기. 아 그럼 그 기업이 돈을 정말 잘 버네. 나는 거기다 동업하면 알아서 과실을 나눠주잖아요. 위대한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근데 그런 건 안 해. 위대한 아빠님 솔브레인 잘 들고 가나요? 그죠? 예. 네. 아, 또, 각자 떨어진다고 또 손절 안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 기업에 동업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못 보내. 아유, 힘들어. 나는 이 기업에 투자했다가 과실도 못 나눠 먹을 것 같네. 그걸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좀 동업을 그만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사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는 동업할 거는 안 하고 거기서 부실 종목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힘드는 거예요. 그죠?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됐느냐? 그러면 고평가가 아니라면 분할 매수하면 되는데 오늘도 지금 급하게 간다고 그냥 있는 대로 그다 질러버려 놓고 이제 떨어지면 아, 왜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죠? 기업을 모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그냥 시가총액 있죠? 1등부터 10등까지 10종목 사서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라고요? 예. 시가총액별 주무시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정말. 전문가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식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1등부터. 한번 볼까요? 시총, 자, 시총 비중이, 지금 이게 코스피죠? 그죠? 네, 코스피.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자,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이제 저기로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걸 해볼까요? 시가총액 1등, 뭐, 신라젠요? 아니면 헬릭스미스? 해볼까요? 과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한번 샀다고 가정하죠. 지금 많이 떨어졌죠. 내가 2009년에 잘 몰라서 시가총액 1등 등수도 안 들었으니까 종액 10등 안에 드는 종목을 여기다가 망하겠나? 여기다가 딱 1000만 원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 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쓸까요, 돈이? 5 엄청나게 났네. 자, 시가총액 등수 안에 10등 안에 드는 종목을 사서 고점에서 잘랐습니다. 아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제 잘랐습니다. 얼마요? 5489%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전문가님, 그게 말 되는 얘기입니까? 그죠? 5489%. 1000만 원이 얼마요? 5억 4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가겠습니다.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 2009년입니다. 2009년에 똑같이 1000만 원씩 남아 담았습니다. 코스닥에 1000만 원 담고 여기다가 1000만 원 담아서 2009년 19년까지 오기도 전에 고점에서 한번 278만 원 갈 때 잘랐습니다. 얼마요? 471%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4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1000만 원이 얼마 벌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백테스트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에? 얼마? 5000 몇 프로? 5200%. 자, 그러면 1000만 원이 5억 2천을 벌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뭐 날마다 얼마를 팔았느니 얼마를 샀느니, 그죠? 또 무슨 몇 푼 먹었느니 300만 원 먹었느니 500만 원. 아, 그냥 여기서 그냥 묻어두고 주무셨어요. 그냥 저축해놓고 있죠. 우리 자녀한테 부자 만들어주려고. 저,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사서 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돈 벌어줘. 왜? 농부가 여기다가 벼를 심어놨는데 오늘 태풍이 왔으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다 뽑아버릴까요? 열매를 열 때까지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와도 들고 갔더니 엄마야, 1000만 원이 5억 2천만 원을 만들어줬어? 나 이제 주식 안 할래. 아휴, 그냥 우리 자녀한테 1000만 원 묻어줄래. 자녀 무상증자 얼마요? 10년 내에 2천만 원. 미성년자. 성년자 5천만 원. 그랬더니 우리 은행 대번에 큰아들을 6천만 원 사줬대요. 아, 그럼 1000만 원 넘어갔으니까 증여세 내자. 아, 그까짓거 내면 되죠.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또, 아, 아버지, 나도 좀 사줘, 나도. 아, 형만 사준 게 어딨어, 나도 사줘. 그래갖고 또 작은 아들이 막 땡깡을 놓네요. 아빠, 나도 사줘. 그래서 결국 작은 아들도 사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크잖아요. 회사가 돈을 버는 한. 아, 무섭지요. 그런데 다 팔아버려, 다. 오늘도 팔고 사고 해서, 가만있어 봐. 나 팔고 사서 지금, 예, 10년에 10억을 날렸는데, 누구는 10억을 날렸는데, 전문가님, 나 10년 동안 주식해서 10억 날렸습니다. 아, 여기다가 딱 넣고 그냥 있었으면, 야, 여기다가 1억도 사고 10억 날리는 동안 갔다가 집어넣었으면, 야, 얼마야? 1억만 넣었으면, 얼마야? 5억 7천이 아니라 57억이야. 1억만 여기다 묻고 그냥 주무셨으면 57억 됐어. 무슨 손절매 하다가 9억을 날리고 있어. 시장이 뭐 폭락해서 뭐 시장이 어떻게 되고 뭐 그저 뭐 지수가 어떻게 돼서 뭐 망할 것 같고 뭐 당장 대한민국의 지수가 망해서 주식시장 폭락해서 망할 것 같다고 그냥 온통 난리 버거지 쳐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떼돈을 벌어. 템플턴의 방식은 끊임없는 퀀트 투자로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 정석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이, 무섭네요. 그러면 반대로 셀트리온이 그렇게 공매도 치고 아우성 치는 때 셀트리온을 한번 가보자. 너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10년 전으로 가보자. 10년 전에 내가 1000만 원만 묻어놓고 2009년에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폭락했던 1800%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1억 8천이 됐고 이 고점에 38만 갈 때 팔았으면 얼마 됐을까요? 3,200%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3억 2천을 벌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런데 은행 갖다 저금을 하신다고요? 6% 새로운 펀드, 그죠? 이번에 리치 펀드가 나왔으니까 6%입니다. 아, 금리가 많으니까 빨리 가입하세요. 그거 가입하시겠습니까? 여기다가 펀드를, 내가 내 펀드를 짜겠습니까? 아직도 투자의 기본을 모르신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그래서 백테스트를 통한 제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근데 못해요. 어떻게 되나요? 1억을 이렇게, 예? 시가총액, 아, 이건 아니다. 시가총액, 예, 아유, 이렇게 갈 수 있나요? 10년을, 시가총액 이렇게 가면 코스닥은 얼마를 나는지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가요? 네. 10년을 보유했는데, 이게 아니고 더 큰 게 있는데. 자, 연장을 해놨는데 이거 아닌가? 11월 10일. 1000%가 났고, 이게 맞나? 시가총액을 한 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안 보이네. 시가총액, 예.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에 보면, 예, 엄청납니다. 실제로. 자, 1000%가 넘어요.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를 10년 들고 오면, 예? 얼마나요? 이게 지금 봐요. 이게 언제 거냐면 2010년부터 딱 이게 5년 동안인가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10년인가요? 2001년부터 11년까지 해봤더니 코스 전체가, 그러면 코스닥은, 예, 1091.8%. 그냥 1등부터 여러분이 그냥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500만 원씩 담고 그냥 10년 동안 주무시면 얼마? 1000%가 나요.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187%뿐이 안 나요. 물론 이제 또 더 기간을 연장해서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헬릭 스미스하고 뭘 해봤어요? 예? 셀트리온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지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니까, 자, 그러면 삼성전자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바닥이 2019년 1월 4일입니다. 여기부터 지금까지 올라가서 몇 프로 수익 났습니까? 정확하게 19%입니다. 그죠? 19%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사고 우리는 뭘 샀나? 템플턴 식구들은, 예, 동진쎄미켐을 삽니다. 미쳤구만. 그죠? 아주 이상한 짓만 하죠. 동진쎄미켐. 2019년, 예, 1월 4일 저점에서 동진쎄미켐을 지금 사면 수익이 얼마냐면 104%입니다. 19%를 먹겠습니까? 104%를 먹겠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측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백테스트를 안 해보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그럼 거꾸로 한번 가겠습니다. 대세상승장에 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대세상승장에 갈 때 2010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2016년, 이게 대세상승 바닥이죠. 이때가 2015년 제가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원익IP에서 끌고 간 때가 이때 2015년 12월 달입니다. 그럼 12월 달에 저점을 잡은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 278만원까지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 예, 161%입니다. 그러면 동진쎄미켐을 한번 가서 또 보겠습니다. 동진쎄미켐이 2015년 바닥이니까 얘도 여기서 바닥에서 대충 해서 고점까지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얼마에 466%입니다. 이런 팁을 줘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삼성전자만 사면 돈을 버는 줄 알아요. 단점은 못 가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익을 크게 못 주는 거고, 다만 중소형 기업들은 뭐냐 하면 주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나는 불안하니까 삼성전자에 1000만원 담고 동진쌤께 1000만원 담았다면 여러분 어떤 수익 차이가 났을까요? 더블 이상 차이 났죠. 근데 그렇게 분산 투자하라 그러면 안 해요. 삼성전자가 돈 번다고 삼성전자 모두 그냥 갖다 막 1억 갖다 몰빵하고 앉아서 돈 쬐끔 벌고 자랑하지요. 그죠? 실제로 인터넷에서 그 글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20억을 들고 가서 삼성전자 사가지고 10억 벌어왔어요. 대단하죠? 템플턴이 보기에는 하나도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보시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룬트코리아를 이기서 매수하고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매수하고 딱 해서 기다렸더니 끈기 있게 기다리니까 뻥! 아하!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은 수로 답해준다. 사과나무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뭡니까?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사과가 안 열린다고 다 빼가지고 아이 빨리 안 열어? 알았어. 내가 다 뽑아다가 뗄감으로 써야지. 요걸 참으면 3년만 참으면 요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요런 일이. 좋은 기운을 사면서 이렇게 하라면요 못 참아. 그냥 어떻게든 그냥 빨리 안 열린다고 그냥 쫓아가서 그냥 나무를 꺾고 그냥 뽑아버리고 가서 폭풍가 왔으니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 폭풍가 오건 뭐가 오든 그저 기다려야 이런 멋있는 사과를 열어주고 정말 얼마나 기분 좋을까. 부실 종목이 아니라면 끈질기게 보유하면 멋진 수익을 기다림에 투자를 할 줄 알아야죠. 인내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님 인내하기 힘들어 못 참어. 전문가님 안 가는데 어떡할까요? 석 달 안 가고 넉 달 안 가면 안 가는데 어떡할까요? 잘라서 다른 데로 옮겨갈까요? 그랬는데 딱 올라가면서 얘들아 나 이제 갔지. 못 잡았지. 다 팔고 도망갔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다 팔고 도망갔지. 아니나 다를까 뻥 나와. 여기서 잘라먹으면 되잖아. 많이 갑자기 급등해서 갑자기 급등한 건 좀 이상하잖아. 그럼 난 잘라야지. 댕댕 잘라버렸어. 얼마 먹었어요. 1년 농사가 끝났어. 이 정도만 먹으면 1년 농사가 끝난 거잖아. 몇 프로예요? 아무리 못 먹어도 그죠? 수십 프로는 났잖아요. 1년 농사 끝났지. 나 여기서 샀습니다. 징글징글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예요? 여기까지만 해보자. 그래도 52%예요. 아니 1년에 52%면 누가 은행에다 저축합니까? 1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도 50% 먹으면 끝난 거죠. 가만히 기다리면 돼. 못 기다려요. 그죠? 이게 주식 투자예요. 좋은 기업이 못 가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데 이런 좋은 기업을 살라고 그러지 않았고 뭐만 사요? 부실 종목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가서 샀더니 아주 땅굴로 내려가 버려. 그죠? 땅굴로 내려가 버리죠. 이거 정신없이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 자, 벼가 열심히 심어놨습니다. 이게 연글 때까지 기다려야 가을까지. 아마서 보면 태풍 왔어요? 장 맞았어요? 장 맞아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신기 넘어가지고 이제 벼가 다 쓰러지면 어떡하냐 이 걱정하다가 다 뽑아버릴까요? 그게 기다려야 이런 황금의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못 기다리니 어떻게 이 황금의 이삭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너무 멋져. 아무리 사진이지만 너무 멋져요, 진짜. 우리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하라 그러면 안 해. 차 부실 종목 갖다 딥다 사놓고 그 상한가 간다고 여기다 대고. 뭐 우리 방에 주력주래나 상한가 간다고 부실 종목 매서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 감자. 거기다 뭐예요? 주가 폭락으로 깡통. 이건 행복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해서 반드시 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차트 기법을 활용하라. 기업 분석 안 하고 차트 기법부터 활용하지 말라. 여러분은 퓨전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퓨전. 기업의 분석과 그 다음에 돈을 못 벌면 안 가야 돼요. 자본 잠식이 있는데 그걸 대박 주겠다고 상한가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자당하고 깡통 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죠. 그리고 잃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가 머리끝까지 털 가죽같이 못하니까. 그죠? 응? 다 잃게 만들었어, 인간아. 그죠? 자, 에스맥 우리 의료원도 이거서 급등 나간다고 여기 가서 또 갖다 질러버린 거예요. 추천하니까 여기서. 추천하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아우 신저가 깼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팔지도 못해. 왜? 손실이 크니까. 손실이 크니까 자르지도 못해. 앞에서 상한가 났으니까 뒤에서 상한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기업의 가치를 꾸준히 살펴보면서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지 않은 기업은 조심하라. 또 뭐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고점에서 역가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들고 가요? 들고 가요. 자,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우리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더 올라갔죠. 오늘도 올라가던데. 자, 성급히 매수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다려라. 매수할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 때나 막 사는 거예요. 어우 장대음봉, 우리 양주 장대음봉 나왔으니까 이제 사익 싸다고 그냥 들어가요. 그거는 기다리는 매수가 아니에요. 단가를 낮춰서 빨리 본전을 찾으려는 생각이지. 좋은 기업은 기다렸다 매수하는 것이.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한다? 기다림의 미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더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신납니다. 신나죠. 우리 아니 전문가님 신나요. 오이솔루션. 아유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무서워요. KMW 나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 나도 주도 준대. 그죠? 어제 빵 나가면서 얘들아 내가 주도주 가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 오전에 또 잠시 노래를 듣고 어우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